사의 두루마리 신명기 4Q 40 신명기 M 언어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50에서 1년 이전 위치 쿰난 동굴사 신명기 3장 18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 곧 모든 용사들보다 앞서 건너가라 19. 오직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 것들과 너희 가축들은 이. 내가 알기로 너희는 가축이 많으니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들에 거하라. 20.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에게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라. 그러면 너희는 각각 내가 너희에게 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20일 그때에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눈은 내 하나님 야외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느니라. 네가 건너가는 모든 왕국에도 야훼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2십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신명기 4, 장, 30이 이제 내가 알기 전에 지난 날들을 곧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큰 일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라. 33. 어느 백성이 내가 들은 것처럼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가? 34. 혹은 하나님이 가서 다른 민족 가운데서 한민족을 자기를 위하여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취하려고 하였는가? 이것은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 눈앞에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같으니라. 신명기 7장 18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야외께서 파라오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라. 19내 눈이 본큰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여라.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20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 가운데에 말벌을 보내어 남아 숨은 자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2 0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니라. 2십이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요 너희가 한꺼번에 그들을 멸하지 못하리니 들짐승이 너희에게 번성할까 두렵도다. 1야이 두루마리는 사용된 단어에 있어서 MT와 일치하지만 단어의 철자는 일관되게 다르며 MT보다 훨씬 더 많은 모음글자를 사용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일치점은 이 후대 서기관이 전대 서기관의 오류를 수정한 여러 위치 중 하나입니다. 이 번역은 수정된 4번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4Q41 신명기 N번호.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30에서 1년. 위치. 쿰난 동굴 4, 신명기 5장. 일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 귀에 말하는 율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하였더라. 이 우리 하나님 야외께서 호랩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느니라, 삼야외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여. 오늘날 우리 곧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사야회께서 산 위에서 불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때에 내가 야외와 너희 사이에 서서 너희 하나님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시되 육나는 너희를 애굽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외이다. 칠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팔 너는 내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구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야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자녀에게 삼사 대까지 벌하고 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1. 너는 내 하나님 야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야외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2.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13여세 동안 일하여 내 모든 일을 하되 14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드리는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딸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가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있는 나그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남종과 내 여종도 너와 같이 쉬게 하라. 15. 내가 애굽땅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내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엿새 동안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일곱째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16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열일곱 살인하지 말라. 십팔 가늠하지 말라. 십구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20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21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네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 그의 남종,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22 야외께서 불가운데 어둠, 구름,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산 위에서 너희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더하여서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기록하여 내게 주셨느니라. 23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산이 불타고 있을 때의 음성을 듣고 너희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와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와서 24 이르되 보라. 우리 하나님 야외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이셨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들었노라. 오늘날 우리는 야외께서 사람과 말씀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았노라. 25,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 죽으리요?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외의 음성을 더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니라. 26, 모든 육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처럼 살아난 자가 누구냐? 27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리라 28 야훼께서 네가 나에게 말할 때내 말소리를 들으셨고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소리를 들었노라 그들이 말한 것은 다 잘하였도다 29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하고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품었으면 좋겠노라. 그리하면 그들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잘 되리라. 30일 그러나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내게 모든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말해 주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차지하게 할 땅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게 하라. 32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33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니라. 신명기 6 장길 이것이 야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법도이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신명기 8장 "오 너는 마음에 생각하여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내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알라 육내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를 사랑하라 칠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좋고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곳은 물이 흐르는 시내와 샘과 골짜기와 산으로 흘러내리는 지하수가 있는 땅이요. 팔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요 감람나무와 꿀이 나는 땅이요 구 내가 떡을 먹을 때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돌은 철이요 산에서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요 십 내가 먹고 배불리며 내 하나님 야외가 내게 주신 좋은 땅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 페이지를 읽는 방법 왼쪽의 번역은 월드 잉글리시 바이벨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반 검은색 글씨로 된 단어는 해당 구절의 전통적 텍스트와 일치하는 두루마리의 단어입니다. 이태릭체로 된 단어는 두루마리가 단편적이기 때문에 두루마리에서 볼수 없습니다. 이 단어들은 월드 잉글리시 바이벨 번역에서 가독성을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스크롤에 있지만 읽을 수 없거나 빠진 글자가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파란색.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는 종종 여러 개의 영어 단어로 번역되며 이런 경우 모든 영어 단어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스크롤에 있지만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철자 차이가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린 이는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입니다. 스크롤이 전통적 텍스트와 다른 경우 스크롤 텍스트에서 누락된 전통적 텍스트의 단어는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취소선. 스크롤이 기존 텍스트와 다른 경우, 기존 텍스트에 없는 스크롤의 단어는 다음과 같이 빨간색 밑줄로 표시됩니다. 새로운 단어.